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이, 부장님, 부장님. 아, 왜 그런가, 임과장. 아이, 제가 오늘 회식을 뭐 따라오긴 했는데 오늘 술은 못할 것 같아요. 아휴, 저희 여보가 저희 여보가 먹고 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회식에서 이렇게 맛있는 술과 안주를 넣고 술을 안 먹는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 임과장? 아이, 죄송해요. 저희 애들도 있고 집에 일찍 들어가야 돼가지고, 아이, 죄송합니다. 아이. 그러지 말고 내 눈에 봐서라도 이거 한 잔만 하게나. 아, 그럼 딱 한 잔만 할까요? 아유, 다 같이 이거 한 잔하자. 아이, 그럼 여러분들 뭐 딱 한 잔만 할까요? 예, 어차피 뭐 한 잔 한다고 뭐 죽는 것도 아니고. 아, 그럼 한 잔 할게요. 아, 위하여. 위하여.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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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꺽. 아, 이 맛이야. 아이, 부장님, 이거 오늘 술 맛이 좋은걸요, 이거? 아, 오늘 내가 또 중요한 날하고 내가 좋은 술을 또 갖고 왔지. 한 잔 더 하게나? 아이, 감사합니다. 네, 또 먹어볼까요? 아, 그래. 어휴,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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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꺽. 어, 부장님, 너무 좋아요, 술이. 아, 좋은 술이지, 좋은 술이. 아유, 인과자, 이게 우리만 이렇게 마실 수도 없지 않는가? 아이, 그럼요. 부장님도 한잔 하세요. 두 잔 하세요, 두 잔. 아, 아이, 그러지. 아이, 잘 받겠네, 잘 받겠네. 아야, 에, 아, 부장님 잠시만요. 전화가 와가지고. 아이, 누구야? 아이, 뭐야? 우리 여보잖아. 아이, 오늘 술 안 먹는다고 약속했는데 이거 어쩜 좋지? 아이, 아이, 여보세요? 여보. 아, 여보, 나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야, 회의. 회의 중이라고 이 시간에? 무슨 회사가 이 밤에도 돌아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야, 오늘 술 안 먹는다고 약속했잖아. 술 안 먹을 거야. 걱정하지 마. 아이, 술 먹기만 해봐. 다리 몽댕이 그냥 아주 그냥. 응? 알았어. 끊을게. 뚝. 빨리 와. 으아! 부장님, 환자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하여! 그렇지. 저희 옆에 있는데 구라를 쳤습니다. 뭐 어떤 얘기를 했는가? 아, 그냥 회의한다고 했어요. 오늘 먹고 죽어보자. 그렇지, 좋았어. 한잔하자고. 나는 위하여. 위하여! 가지야.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어이, 지금 몇 시지? 새벽 3시잖아. 부장님, 저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과장 벌써 가게? 아니야 여기. 아, 저 가볼게요. 아이고, 술 한 병이 남았네. 이거 술 먹으면서 가야겠다. 꿀꺽. 아유, 이제 집에 빨리 들어가야겠다. 우리 여보가 이거 걱정하겠구만. 집에 빨리 가야지. 아이, 빨리 집에 가야겠다. 아유, 근데 왜 이렇게 술에 취했나? 앞이 왜 이렇게 흐리멍텅해? 아이, 술 한 잔을 했더니 이거 집에 가는 길이 이거 꼬불꼬불하네. 아유, 내가 헛것을 보는 건가? 아유,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뭐야? 아이, 왜 길 가는 길에 이런 미로가 있어? 아유, 빨리 집에 가야겠다. 이거 여보한테 혼나겠네. 이거 술을 많이 먹었더니 이거 여보한테 혼나겠네. 이거 뭐야 이거? 앞에 이거 또 이거 왜 이런 나무가 있냐? 아야, 이거 뭐야? 이렇게. 아야, 빨리 집에 가야겠다. 아야,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여보한테 많이 혼날 텐데. 이거 뭐니? 이거 길이 막혀 있네. 이거를 여기다가 설치하면 되는 건가? 문이 열렸네. 빨리 집에 가야겠다. 이거 우리 여보한테 이거 혼날 텐데. 술 많이 먹으면 여보한테 혼나는데. 뭐야 이거? 아니, 근데 길 가는 길에 왜 미로가 있어, 이거. 오늘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건가?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게 뭐 이상한 게 별게 다 보이네. 뭐 미로도 보이고, 막 불도 보이고. 아이고, 술 적당히 좀 먹을걸. 여보한테 뭘 혼나기 전에 빨리 집에 들어가야겠다.
아니 이게 뭐야 또 집에 와려니까 이거 앞에 막고 있네? 뭐야 이거? 아 이거를 풀어야지 집에 갈 수 있는 건가? 아 이거 땡기고 이쪽으로 가져가고 이거를 이쪽에 넣는 거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땡기고 이거를 또 밀고 땡기고 아 열렸다 아하하. 이거 별거 아니구만. 빨리 집에 들어가야지. 아유 술을 많이 먹었어. 이게 길이 꼬불꼬불하게 보여. 아이고 나 죽는 건가 이제. 어휴 자 이건 뭐냐. 아 똑같은 소리를 맞춰야 되는구만. 아하 이거 맞고 이거 아 이거구나. 오케이 자 소리를 맞추는 거였는데 소리를 한번 듣고 맞춰버렸다. 와 이거 길이 많이 꼬불꼬불거리네. 집에 갈 수 있을까 이거. 아유 많이 집에 가야겠다. 아유 점프 있잖아. 아유 큰일 났네. 자 천천히 떨어지면 집에 못 간다. 평생 못 간다. 아 아 이거 집에 가는 길이 이렇게까지 어려웠나? 아유 빨리 집에 가야지. 점프 아 다시 한번 도전. 자 아 가자. 자 집에 가는 길은 원래 이렇게 험난한 겁니다. 술 먹고 집에 들어가는 건 쉽지만은 않죠. 허! 아 점프 오케이. 자 여기만 점프하면 되는데. 오케이 자 드디어 점프를 했구만. 집이 꼬불꼬불해서 속이 안 좋긴 하지만 이건 뭐야. 이거 저기 집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지나가지. 여기 길이 있었네. 오케이 자 여러분들 집에 다 왔습니다. 이거 집에 들어가서 우리 여보한테 뭐라고 말하지. 밤새도록 술을 먹어가지고 여보한테 혼날 것 같지만 근데 우리 집이 이렇게 빨간색 지붕이었나?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여기 누울 공간이 있네. 네 여기서 누워가지고 여러분들 자도록 할게요. 아 자자. 유치원 다녀오겠습니다. 아 조심히 갔다 와. 엄마! 왜 불러? 이거 아빠 아니야? 아니 아빠가 왜 여기 있지? 우리 집이 최고야. 어? 개집에서 잠을 자고 있잖아. 나는 유치원 가볼게. 아 요리야 조심히 갔다 오고 차 조심하고. 다녀오겠습니다. 역시 우리 집이 최고야. 양반이 집에서 안 들어오고 이 술 먹고 밤새구나 또. 술 안 먹는다고 하더니 여보 일어나.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왜 계속해서 자고 있어. 술 안 먹는다며. 너 누구야 아줌마야. 뭐야 이거 이 아줌마. 너 누구야. 오늘 오질나게 한번 맞아보자. 일로와.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편집왕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편집왕님이 튀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제가 말을 하는 이유는 딴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지금 이념현님께서 지금 이렇게 남은 30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소중한 30초를 이렇게 쓸데없이 제 한마디와 함께 이렇게 종결을 내라고 하는데요. 정말로 짜증나지만 제가 한마디를 하면서 종료를 하도록. 잠시만
왜 아우트로가 나와? 잠시만요. 아직 한마디도 안 했는데. 아니 잠시만요. 안 돼.